기원전 2세기 중엽, 로마가 지중해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세상이 혼란해지고 학문에 대한 열기가 식어갔어. 위축된 학문의 열기라도 보존된 건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 덕분이었지. 에라토스테네스가 사망할 무렵 알렉산드리아 시대를 더욱 빛내줄 수학자가 탄생했어. 삼각법의 기초를 세운 니케아 출신의 히파르코스였어. 일반적으로 두 삼각형이 닮으려면 세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야 하는데 직각삼각형은 한 예각의 크기만 같으면 닮은 도형이야. 직각삼각형은 세각 가운데 하나가 직각으로 같으니까 한 예각의 크기만 같으면 닮은 도형이지. 닮은 삼각형에서는 각 대응변의 닮은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이웃하는 병길이의 길이의 비도 일정하지. 즉, 직각삼각형의 한 각만 같으면 모든 직각삼각형은 이웃하는 변길이의 길이의 비가 같다는 뜻이야.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하고 어떤 변길이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나타내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사인이라고 해. 빗변에 대한 밑변의 비율을 코사인.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탄젠트라고 해. 직각삼각형에서 기준각이 같으면 사인값이 항상 같아. 히파르코스는 기원전 160년경에 삼각비의 표를 최초로 만들었어. 알마게스트의 저자인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후대에 전해지고 있어. 바로 오늘날의 삼각비인 사인의 기원이 되는 표인 거야. 삼각법의 구체적인 활용을 볼 거야. 유클리드의 공리를 이용하면 정삼각형 그리는 방법으로 직각을 그리고 같은 길이로 정사각형을 만들고 절반을 하면 스토이케이아 완성. 자, 이걸 가지고 저 에펠탑의 높이를 재볼 거야. 예각이 45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탄젠트 값은 1이므로 이렇게 걸어가서 여기서 측정하면 밑변의 길이는 우리가 걸어온 길이니까 그게 곧 에펠탑의 높이인 거야. 이렇게 직접 재기 어려운 것을 직각삼각형의 각을 알면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야. 삼각비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알아내는 것을 삼각법이라고 해. 히파르코스가 만들어 놓은 표를 이용하면 직접 재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어. 히파르코스는 이 삼각법을 이용하여 지구의 반지름도 측정했어.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던 히파르코스는 시선과 지구 반지름이 직각이라 할 때 시선과 자신이 이루는 각을 측정을 하게 되었고 이 각도가 87.46도라는 것을 알아내. 그리고 그 각을 이용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계산해냈어. 각도가 87.46도일 때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높이의 비가 0.99924임을 알았던 그는 이를 이용해 지구의 반지름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지구의 반지름을 알마이라 했을 때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히파르코스가 올라가 있는 산의 높이까지 더하면 알플러스 3마일이 되고 빗변과 높이의 비를 알고 있으니 측정한 각을 가지고 표를 이용하면 이렇게 지구의 중심 길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현대 과학 기술로 측정한 지구의 반지름 길이는 대략 6,400km니까 얼마나 정확히 구했는지를 알 수 있어. 히파르코스는 천체들 간의 거리도 삼각법을 통해서 쟀어. 저기 파란색 별과 노란색 별, 그리고 붉은색 별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거야.
파란색 별에서 노란색 별과 붉은색 별의 각도는 105도야. 붉은색 별에서 파란색 별과 노란색 별을 보는 각도는 30도야. 파란색에서 붉은색 별까지의 거리를 4라고 할 때 삼각비를 이용하면 붉은색과 노란색 별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나머지 각은 45도인 걸 알 수 있어. 105도에서 수선에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 30도의 삼각비를 이용해서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코사인 30도를 이용해서 X가 2루트 3인 걸 알 수 있고 한 각이 45도인 직각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높이도 Y인 걸 알 수 있어. 탄젠트 45도가 1인 걸 이용한 거지. Y의 값은 사인 30도를 활용해서 구하면 2인 걸 알 수 있으니 우리가 구하는 별 사이의 거리는 2 플러스 2 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별들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천체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삼각법은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한 곳까지의 길이를 알아내는 간접 측정의 위대함을 보여주지. 지도 제작에도 크게 기여를 해서 측량과 항해에서 삼각법은 위대한 발명이야. 그리스의 이성에 실용성을 더한 삼각법은 이후 수학의 한 분야로 발전했어. 사인이라는 이름이 생긴 계기만 가볍게 보고 끝낼 거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였기 때문에 단위원에서 보면 간단해. 선분 AB를 선이라고 하는데 삼각형 OAB는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삼각형 OAM은 직각삼각형인 걸 알게 되고 빗변분의 높이가 현의 절반이 되고 그 값이 곧 사인 값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각의 맞은편 변의 길이를 현의 절반이란 뜻에서 지아아르다라고 했고 줄여서 지아라고 불렀고 다시 유럽에서는 사이너스라는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어. 이를 영어식으로 바꾼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사인인 거야.